2023년 5월 6일 새벽 2시 53분입니다. 키스트 우량기업부 그리고 YG 엔터도 우량기업부로 변경이 됐어요. HD 현대 가스선 12척 수주, 이게 중공업이랑 연결돼 있어서 모르겠고, 인코는 그 배임 0. 몇 프로? 뭐좀 되게 작은데 그냥 정리를 해버렸고요. 그 다음에 에머리찌 사채 5월 18일 날 들어옵니다. 에머리찌 1800원짜리가 들어와요. 그래서 여기 정리해버렸어요. 아무튼 STX부터 보겠습니다. 9100원일 거예요. 9900. STX가 제가 추매를 좀 했고요. 추매해가지고 1600원대 또 일부 정리했고, 다시 얼마죠? 8900원에서 9100원 정도까지 해가지고 다시 또 매수 다시 했어요. 1600원 정도에 좀 일부 팔고 다시 9100원 정도부터 해가지고 한 8900원까지인가 매수를 했고요. 차트로만 보면 밀리는 차트 거리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거래량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좀 없었는데, 거래량이 좀 터지고 나서 밀리는 차트 연속 두 개.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쭉 밀리는 게 맞고요. 저항을 또한번 뚫어놔가지고 아직은 뭐 그래도 여기 있잖아요. 요 구간을 아직은 뚫어놓은 상태라서 쉽게는 당장은 뭐안 빠질 수 있는데 한두 번 위로 쳐줄 수 있는데, 워낙 여기가 올렸다가 제자리까지 놓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. 그렇잖아요. 여기서부터 요까지 올렸다가 제자리, 까지 올렸다가 거의 뭐 제자리에 가깝게,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는 뭐 올리는 걸로 치면은 이 정도잖아요, 대충. 그렇기 때문에 한 8천 한 중반 이 정도에서 한 반등 몇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. 몇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, 결국은 또 이렇게 되되 좀 시간 끌리면 또 밑으로 내리가 가겠죠.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올리고 싶을 때또 올리고, 뭐 이런저런 또 아직 이슈 같은 것들이 좀 괜찮기 때문에, 뭐 니켈이라던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 위로 쉽게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저항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. 그 전에 이제 요 구간이잖아요, 요 구간. 그쵸? 근데 요 구간을 한번 또 뚫어줘야겠죠. 그걸 뚫어야 그 다음에 이 정도.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를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거든요. 여기는 이미 좀 뚫은 것 같고, 이 정도가 이제 그 다음 그 작업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여기까지도 뚫을 수는 있겠죠. 뭐 중공업이랑 이런저런 이슈 좀잘 엮여야 되는데, 수소밸브 조만간 또 나올 타이밍은 됐거든요. 5월달 정도에. 그리고 어차피 인적 분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버티시면 올라가긴 할 거예요, 위로. 그러니까 또 작업하기는 매우 좋으나 종목 자체가 매우 어렵다 보니까 단타하기 쉽지는 않을 텐데, 아무튼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뭐 하기는 쉬울 거라고 봅니다. 네,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좀 애매한 구간이에요. 차트로만 볼 때는 밑으로 많이 밀려야 되는 차트고, 여기 저항 구간을 한번 크게 뚫어줬기 때문에 쉽게 밑으로 떨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, 뭐두 가지가 있어요. 근데 일단 기대는 안 하고 있고요. 중공업 호재랑 그다음에 여기 뭐 PK밸브라든가 이런 이슈 좀잘 엮여야 더 가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뭐 7, 8천 원 정도 많이 밀리면 이 정도고, 위로 만원 정도까지는 또 올라가기 매우 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때문에 잘하시는 분들은 단타하시고요. 아니면 그냥 홀딩 하셨다가 나중에 더 올라가긴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인적 분할 그 기간 전후로 해서 올라갈 테니까 그때까지 잘 그냥 홀딩 해서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. 잘 못하시는 분들은. 네, 그다음에 STX 중공업 뭐 산다 만다 뭐 말은 많은데 좀 짜증나는 일이죠. 네, 어쨌든 건 간에 올해 안에는 뭐 정리가 되지 않을까,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요렇게 한번,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, 요렇게 한번 STX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, 이게. 그렇기 때문에 더 밀어버린 거예요, 여기는.
더 밀어버릴 수도 있으면 밑에까지. 근데 뭐이 정도까지 밀었으면 좀 많이 밀었다 해서 장이 오늘은 좀 괜찮거든요. 지금 미국 뭐 은행 쪽도 좀안 좋다고 하던데 그 오늘 반등 좀 크게 나왔고 뭐 해서 뭐 증시 영향은 좀안 받는 종목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셔도 되는데 한 4천 후반 이 정도에서 5천 초반 정도까지 해서 꾸준히 그냥 모아두시면 어차피 매각 되긴 될 거잖아요. 되면은 올라갈 거니까 쭉쭉쭉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유니슨 일단 1800 한번 찍고 내려왔는데 다시 한요 정도까지 올라갈 확률 높으니까요. 여기서는 쉽게 안 꺾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계속 노리시고 혹시라도 더 밀릴 수도 있는 타이밍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이게 부동산 PF든 다른 쪽이든 뭔가 이슈 나면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. 그 밑으로 쭉 빠질 수도 있으니까 아마 1000원 아래로도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올해 한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니까 다 여기다가 넣지는 마시고 단기적으로 이 정도 매수, 이 정도 매도만 일부만 하시고 혹시 모를 전 세계 증시나 아니면 한국 증시 좀 많이 좀안 좋을 때 밀리면 살거좀 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대한전선 여기는 이제 병합이 되죠. 네, 이제 병합이 될 건데 날짜를 지금 아직은 제가 정신 없어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한 다음 주? 한 2주, 3주 걸릴 거예요. 아마 그 정도 걸릴 거라서.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번 주까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잘못 봤어요. SM 라이프 디자인.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이 정도 더 밀릴 수도 있는데,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사셔가지고, 위로 한번 탁튈 때, 한 번에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. 윗골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, 한번 탁튈때 한번 정리해 주시고, 추매 한 것만.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좀 줍줍했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해 올라갈 때 털면 될 텐데 기업 심사 얘기도 짧게 한 달이고 길면 몇달 걸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딜레이 될거 생각하셔가지고 윗골이 한번 나올 때에는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펄어비스 계속 박스권이에요. 박스권 매매 계속 하시면 되는데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. 조만간 할 텐데 제가 요 비중 큰요 종목을 좀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할 거라서 계속 그냥 보고만 있어요. 일단은 계속 박스권 계속 GS 디테일 좀 많이 빠졌잖아요.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사볼만 합니다. 사서 한 2만 9천 3만 원 정도 정리할 거 생각하시면 되고 증시 좀 밀리면 한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추미할 것도 같이 좀 나눠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골고루. 키스트 이제 우량 기업 부과됐죠. 이 정도 제가 여기를 조금 더 샀습니다. 사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데 만원 정도 되면 또 추매한 건또 정리할 예정입니다. 또 YG 플러스 여기 5,600원 여기 추매한 거 있었죠. 있었는데 요거를 5,600원에 일부 좀 정리했어요. 5,600원 정확히 5,600원에 정리 일부를 좀 했고 일단 들고 있는데 하이브가 지금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YG 플러스도 잘 나왔을 거예요. 앨범 판매도 잘 됐기 때문에 또 블랙핑크 지금 공연도 하고 있고 여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는 보거든요. 단기로는 실적 앞에 장사 없으니까 좀 빠지면 다시 좀더 다시 살 예정이고요. 그냥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좋고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. 인콘 여기는 이제 정리를 제가 했으니까요. 여기 그 배임 떴으니까 정리를 그냥 해버렸고요. 여기는 바로 정리한 건 아니고 두 번째 날 여기 제가 요날 엄청 좀 빡센 날이어가지고 대응을 못했어요. 제가 그 차로 이동하는 중이어가지고 이제 한국도 아니고 그래서 대응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 이날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뭐 발표 나오기로 했는데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. 근데 어쨌든 뭐 검찰 수사, 뭐 배임 횡령 뜨면은 그냥 정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 두 번째 날한3% 정도, 4% 이 정도 올랐을 때 그냥 이 정도 된거 같네요. 720 정도 된거 같네요. 요것보다는 높았으니까 이 정도에 그냥 전량 매도 손절 마이너스 한 3, 40%? 40% 정도 될 건데, 된 걸로 저기 하는데 손절해버렸습니다. 인권 정리했고.
다음에 윙이푸드 여기는 조금 더 샀어요. 사갔는데 뭐 가격 괜찮으니까 지금 사도 되고 1,000원 아래는 사서 그냥 위에 1,000원 넘으면 이제 팔아도 됩니다. 요거 뭐 소소한 수익인데 요것만 해도 뭐 적금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은행 이자보단 은행 이자 정도 되겠죠? 나쁘지 않은 가격이니까 사셔도 됩니다. FN 가이드는 뭐 괜찮아요. 지금 차트 뭐 거래량도 없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만원 조금 넘으면 일부 좀 정리, 그때 추매했던 건좀 정리할 예정이고요. 난 나머지 보면 특별히 뭐볼건 없고 화천기계 한번 튀었던 걸로 하는데 한전 조금 올라왔죠. 아 그리고 에머리지가 아까 OTC 할때 설명했는데 요거 전환사채 했던 거 들어오거든요.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오는데 1,800원대 들어온 거라서 제가 여기 그냥 정리했습니다. 언제지 목요일 날 수요일인가 뉴스 뜰때 정리했어요. 그래서 여기도 40% 정도 수익 정도 났습니다. 40% 정도 수익 내고 정리를 했고요. 그다음에 한국 카본인가 미콘가 한번 튀었던 걸로 아는데 그리고 하이브는 실적이 1분기가 역대 최대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. 근데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이 올라간 거예요. 왜냐면 제이홉도 이제 군대를 갔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줄어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뉴진스랑 뭐 뉴세라핌, 뭐 세븐틴 많죠. TXT도 있고 많기 때문에 뭐 매출은 적당히 어느 정도는 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. 이 정도면 올라왔기 때문에 저라면 이때 정리 안 하셨다면 여기라도 일부 좀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자리 괜찮아요. 여기 괜찮다 말씀드렸잖아요. 사시면 되고 유니온 머터리얼 많이 올라갔다 좀 꺾였는데 여기도 이제 거래량 이렇게 떠진 거 보면 아래로 좀 밀릴 확률이 있습니다. 신고가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. 정치적인 이슈니까요. 그리고 여기는 계속 괜찮죠? 빠지면 살 자리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